어우 진동이 심하네. 엉덩이 까매지고 구멍 안에 잘 있네요. 바닥 재고 약간 젖어 있는 거 느낌. 뚜껑 속이 올라와 있고요. 이 정도면 습도가 충분할 것 같아요. 티끌통은 역시 환기구멍이 여기 하나 하나밖에 없어서 습도가 유지가 잘 되네요. 스파이더링 관리 세트는 구멍이 많죠. 우선 구멍이 많아요. 옆에 구멍 있고 역시나 바닥은 다 말라 있고 얘도 지금 까매졌죠. 물을 조금 적셔야죠. 왜냐면 바닥이 벌써 거의 말랐어요. 많이 말랐어요. 올라와 있지 않고 바닥에 있네요. 얘는 스펀지 안에 세면 스펀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또 관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스파에서 이제 유체로 탈피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몸도 말렸고 볼까요? 빨라서 위력이죠. 피클통의 안전점. 먹이를 줍시다. 목 말려서 먹이 먹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주고. 근데 지금 얘가 탈출해서 놀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미세하게 거미줄도 쳤어요. 거미줄도 바닥에 쳐놓고 적응을 했는데 바닥재도 아직 젖어있고요. 축축하고 환기구멍이 여기 하나 뚫어놔서 덮개에도 환기가 안되니까 스키 맺히고 잘 있었네요. 그러면 두 번째 거 스파이더링 사육 세트죠. 보시면 탈피 껍질도 그대로 있고 밑에 거미줄을 쳤는데 바닥은 말라 있어요. 지금 바닥은 확실히 말랐어요. 완전히 100% 마른 건 아닌데 많이 말라 있는 상태네요. 많이 마른다는 거는 환기가 그만큼 잘 됐다는 거고요. 환기가 잘 되니까 또 빨리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링 관리할 때 스파이더링 관리통은 조금 물 관리를 하는 거를 더 신경을 써야겠죠. 좀 더 빠르게. 역시 먹이 사냥하죠. 얘는 먹이 사냥을 합니다. 이 상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로 물을 뿌려서 젖혀주시고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끼우시면 돼요. 얘는 그나마 덮개가 있고 한쪽으로만 살짝 열 수 있어서 탈출 위험성이 조금 덜해요. 하지만 아까 보셨죠? 피클통은 여느 순간 날아댕겨요. 날아댕겨버리면 건드면 이제 날르면 끝나는 거예요.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밥을 줬더니 밥은 사냥 안 하고 지금 놀랬어요. 얘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같이 놀래고 이 상태로 사육을 해도 되고요. 환기가 얘는 지금 거러우성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배회성이나 나무시성은 이렇게 키우시면 나중에 유체 탈피하고 나서는 사육장 환기 잘 되는 거 옮겨주시는 거 아시죠? 꼭 옮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